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원전 3세기 200년대죠. 기원전 200년대에 지중해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포헤니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헨이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 전쟁은 누가 싸운 것인가?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는요, 어느 나라가 더 막강한 나라였는가? 카르타고가 훨씬 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는 자기 반도 하나 있을 뿐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대부분의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가 무슨 뜻이요? 지는 지구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서구 역사는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패권을 거의 저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까지 해서 그걸 가지고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특별히요, 카르타고의 해상력은요, 도저히 로마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을 역사에서 1차, 2차, 3차 전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유명한 전쟁이 제2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소위 한니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가운데 하나, 그 사람의 용병술, 그 다음에 그가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연구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전쟁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군인들이 전쟁에 가는 것을 교육받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아직도. 근데 문제는 뭐냐? 전투에서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 한니발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우리로 옛날에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것이 있지만은 애들이 막 그냥 그 잘못할 때 야, 한니발 온다. 그게 그 사회 속에서 왜?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모험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중해 남쪽이죠. 카르타고가. 그 남쪽에서 그 지중해를 끼고서 어디까지 도냐면 스페인을 끼고 돌아가지고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역발상. 자기네들이 해상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발상을 해가지고 어디를? 스위스, 지금 알프스를 넘어옵니다. 유명한 코끼리 부대를 끌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로마의 뒷마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벌어집니다. 그 전쟁 동안에 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전투가 트레비아 전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군 4만 명과 카르타고군 4만 명이 같이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카르타고는 군인들이 4천 명밖에 그때 죽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패를 당했죠. 전투에서 그렇게 참패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칸나의 전투입니다. 칸나의 전투는요, 로마군이 한 9만 정도, 뭐 역사 속에서 8만이다 9만이다 그러지만요, 하여간 뭐 이제 오차가 있겠죠. 그런데 카르타고의 군대는요, 불과 5만 명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의 7만 명이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원로원의 의원들, 지금으로 계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불과 6천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전투에서 참패를 당해도 이런 참패를 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전투에 이겼는데 한니발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마지막은 로마가 이긴 거예요.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도 한니발의 전략을 배워가지고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차 포헤니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그리고 뜨는 해였던 카르타고가 지는 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요. 지금은 카르타고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로마보다 더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전투에 이기면 안 돼요.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에 이기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전투에 이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전투에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투에 이기면 안 됩니다.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PC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야, 게임하지 마! 해가지고 억눌러가지고 그날 하루 안 했어요. 전투에 이긴 거예요. 근데 전투에 이기는 순간에 전쟁이 진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아세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이 포에니 전쟁의 서론. 포에니 전쟁이 그 전쟁에서,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기피오라는 사람이 결국 역사 속에서는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면 속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니발의 군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같이, 야, 니네가 우리도 로마도 쎄 하고서 달려들지 않았어요. 한 발짝 물러섰어요. 기다렸어요. 또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저쪽으로 좀 피해가지고 또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지연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파비우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전법. 결국 전쟁에 이긴 이유는, 저는 이 지구전법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싶어요. 기다림전법이었다. 혹은 인내전법이었다. 여러분, 쳐들어온다고 막 거기에 대들지 않고 같이 기다렸어요. 결국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막시무스가요,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그래가지고요, 야, 쳐들어오는데 그 막지 않고서 왜 저쪽으로 가고 기다리고 지연작전을 쓰고 그러냐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집정관이 됐는데요, 너무너무 공격을 받고, 야, 내려와!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의 전법으로 계속 가다가 이겨버린 거예요. 자,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우리 자녀 얘기를 했지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당장 이기는 건 이겼다고 생각, 아니에요. 당장 이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아이가 고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컴퓨터 게임하는 것이 그냥 10대에 끝나야 돼. 20대를 거고 30대, 40대까지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봤더니요, 집안에 혼자서 그거 하고 직장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이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철들어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 가운데 왕남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가셨어요. 왜 미국에 가셨냐면 미국까지 수지 맞기 때문에. 왜 수지 맞는지 아세요? 이름이 왕남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남한 왕. 이렇게 반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성을 뒤로 하니까.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를 키우면서 늘 제가 옆에서 봤어요. 늘 져줬어요. 아이들이 밤에 뭐 늦게 뭐 컴퓨터를 하고 그러면, 야, 자야지. 얘 조금만 더요. 그래, 자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한마디 던지고서 그냥 기다려줬어요. 져준 거죠. 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다 잘 됐는지요. 삼남매가 있는데 다 그렇게 효도를 해요. 얼마나 효도를. 하루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 아들이 차 한잔 사드릴게요. 그러고서 나가지는 거예요. 차 한잔 사드린다고 나갔는데 보니까는, 아, 여기 공짜로 먹는 차가 있으니까, 커피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차라고 거기 가자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굉장히 고급차 딜러, 고급차 파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막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맛있다고 그러더니, 아, 엄마가요, 아, 그렇다고 공짜로 준다고 여기 와서 먹으면 어떻게, 막 그러고서 일단 앉으세요. 차 한잔 잡수세요. 근데 그 차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파는 차까지 이미 다 정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준 거예요. 거기서 차 한 대를, 고급차, 여러분들이 알면은 와 하는 그 고급차 한 대 이제 누리세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매월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예 카드까지 줘가지고서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 왕남한 목사님은 자비량 선교를 지금 하십니다. 자비량 선교. 저는
제가 왕남 목사님이 안 계신지 알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2부에 뵙듯이 이렇게 왕남 목사님이 2부에 뵙듯이 계신 거예요. 제가 한 얘기 100% 우리 목사님의 얘기 가감없이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투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쟁에 이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은 어떠냐, 어떻게 하느냐,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 전법을 쓰는 거예요. 파비우스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가르쳐서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럼 맞다는 거죠. 진리가 해체됐어요. 네가 그렇게 그럼 맞아. 그래서 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감각적 본능적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참 못해요 요즘은.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의 심성과 인성과 삶을 얘기할 때 앞에 붙는 게 항상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은근과 끈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처럼 지금 은근과 끈기가 없어진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우리는 막 급하고 기다릴 줄 몰라요. 이 시대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네가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그럼 맞아. 네 느낌 따라 살아가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참지 말고 감각적 본능적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뭔지를 몰라요. 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비 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느새 내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른 채 가랑비 오듯이 내게 세뇌되는 세상의 원리 거기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세상이 이런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한 글을 읽었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이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른 주관적 안정감, 만족감이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 다른, 네 느낌 따라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결국 쾌락, 행복, 만족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비금전적, 비물질적인 행복관을 추구해라. 쾌락에 귀천은 없다. 각자가 좋아하는 쾌락을 추구하면 충분하다. 검소검약을 항상 유념한다. 꿈은 꾸지 않는다. 희망도 갖지 않는다.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집착하지도 않는다. 타인과 비교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비금전적, 비물질적 행복관을 추구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검소검약을 하라고 하고요. 비교하지 말고 사치 부리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국가, 사회, 조직, 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상식이나 도덕, 윤리, 유행 등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시선을 가진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보내지만 경쟁에는 참인가하지 않는다. 보수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 도를 넘은 봉사, 노력, 인내, 종속, 성실, 사람이 좋다 따위는 절대 미덕이 아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 방관자적인 입장을 관철해. 긴 글이지만 제가 일부만 읽었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제 그럴듯해요.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거기에서 네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뭐냐, 이 말을 감안해 보면 사명도 미래도 이웃도 없는 네가 네 자신 알아서 네 스스로 혼자 행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물론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글에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맞다고. 인내가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인내했다고 생각해. 그 인내한 게 아니야. 왜? 세상 사람이 사랑할 수는 감각적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기다린 게 인내가 아니에요. 오늘 그 인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없으면 인생의 가치와 소중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린 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돈으로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건희 아니면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뭐 대통령 그러면 제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는 것들은요, 내가 1등해도 소용없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없는,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능력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죠.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기가 막힌 어떤 일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행복이 진짜 뭔지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4절,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거래요. 첫 번째 본질. 그리고 마지막 절, 6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불을 기뻐하지만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얘기할 때 서두도 끝도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를 얘기할 때요, 이런 단어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다시 보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는다고 시작을 했고 여기도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내에 대해서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간접적으로도 인내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죠? 4절.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도 급해서 참지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례행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것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당장 안 보이는 걸 앞에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는 것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세 개. 사랑은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총해서 한 여덟 개. 사랑은 뭔지 아느냐?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진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더 많이 우리가 많이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더 불행한, 진짜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스토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기다릴 줄 아는 자.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12장이죠. 이게 지금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다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내하자는 거예요. 우리 앞서 11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은 왜 믿음의 영웅들이 된지 않냐?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했는지 아느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는지 알아?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요한 단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참지 못했으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끝나버린데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 참았기 때문에. 뭘 참았습니까? 고통도 참았어요. 손가락질도 참으셨어요. 배반도 참으셨어요. 그 혼자 된 외로움도 참으셨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어요. 참으셨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됐고,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참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게 우린 두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나는데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수조 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 범주로 나눠주면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기다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 99도에서 안 끓습니다. 임계점인 100도에서 끓는 거예요. 그 100도가 갈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남보다 내가 더 힘들게 서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실패하고 혹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때, 주님의 때, 물이 끓는 그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임계점까지 참고 갈 줄 아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인간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 너 네 생각대로 해, 나는 나대로. 그럼 우리는 자꾸 갈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밥족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자꾸 혼자가 되려고 그래요. 갈라지려고 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요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나를 돌아섰던 사람, 그 사람 끝까지 기다려주면요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기가 막힌 축복의 열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성경은 모두 인내 이야기 아닙니까? 앞선 대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참 요셉의 생애 보세요. 형들한테 배반당하고요, 죽을 뻔하고요. 여러분 낯선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가슴 시린 밤을 잤을까요? 부모님과 떠들어서 그것도 청소년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니 더럽고 치사한 상황까지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갖는데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기다림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못 기다리게 우리를 찾고 책과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세뇌시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으로 가야 된다. 인내로 가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너희들이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 두 주먹을 잡은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뜨겁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감각적이고 본능만을 쫓아가는 시대, 너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죠.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시대, 분노하고 좌절하네요. 조급증에 절망하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요. 주님의 때를 꽉 막힌 담 너머를 믿음으로 보며 기도하고 인내해요. 씨 뿌리는 농부처럼 기다리면 귀한 열매를 맺죠. 이 시대는 감각적이고 본능만을 쫓아가는 시대, 너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죠.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시대, 분노하고 좌절하네요. 조급증에 걸리어 절망하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요. 주님의 때를 꽉 막힌 담 너머를 믿음으로 보며 기도하고 인내해요. 씨 뿌리는 농부처럼 기다리면 귀한 열매를 맺죠. 열정으로 인내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사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번 힘든 것에 도전을 해보는 사역자 수련회가 되자.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지만은 한번 뭔가 도전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기로.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1915m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가기가 가파른 산이 천왕봉이더라고요. 힘든 산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날씨가 좀 더 춥고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소원대로 많이 추웠었어요. 한번 극한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득을 해서 한번 도전하자. 올라갔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고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파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뭐 4시간 올라가나요 하는데 계속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 내려와 전 몰랐어요. 저보다 나이들이 다 젊으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겠지 했더니요, 이 쥐도 나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더 잘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이 더 힘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아, 여기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혼자 왔으면은 거기까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갔던 쪽에서 로타리 저기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아니면 또 그 위에 중간에 마지막 더 가파르게 마지막 올라가기 전까지 갔을 텐데 함께 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함께하는 것. 내가 혼자서 안 되지만 같이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이러면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같이. 혼자 편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요, 올라가서 저는 생애 최고의 경치를 봤어요. 어떤 경치를 봤을까요?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발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눈도 있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이렇게 제가 아이젠을 신고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었죠. 자, 근데 그 장면, 그 다음 저 뒤에 산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자, 근데 보세요, 요 나뭇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어때요? 빛나지요? 그쵸? 조금 더 가까이. 내가 이게 휴대폰으로 찍었는데요, 내가 좋은 카메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잘 보면 앞선 사진들도 마찬가지요, 이걸 수빙상고대라고 하더라고. 저도 처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수빙상고대, 상고대는 뭐냐면 서리 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눈꽃같이 된 것을 상고대라고 하는데, 이 수빙상고대는 그렇게 서리 뭐 가을에도 이제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얼음꽃이 핀 거예요. 얼음꽃. 그러면 어떻게 얼음이 됐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1000m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도가 90몇%, 하여간 굉장히 습도가 많아야 되고, 습도가 붙어서 이,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눈같이 서리가 아니라 얼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하 6도 이하, 아주 추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낮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갔을 때는 굉장히 바람도 불고 굉장히 추웠거든요. 야, 저기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봐서 저렇죠. 태양이 있었어요. 저기 빛나는데요, 진짜 어떤 보석과 비교, 제가 와 하고 정말 와 하면서, 야, 좋은 카메라, 제가 만약에 저기 그 뭐죠, 그 줌 렌즈 같은 거 있는 카메라 있었으면 진짜 멋있는 것을 좀 잡을 수 있었겠는데, 하여간 휴대폰의 한계를 가지고 제가 찍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 한참. 저거는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점점 얼음이 이렇게 맺혀진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도전하는 열정이,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우리 같이 또 의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그런데요, 거기를 올라가면서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든지요. 근데요, 올라가면서 저는 추울 거를, 제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겨울이 아니고 조금 이제 초겨울에 간 적은 있었지만 이런 겨울에 간 적은 없었어요. 설악산 같은 데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바지를 하나 더 입었어요. 두꺼운 바지를, 속에다가 봄 가을에 있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입었어요. 근데 가다 벗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날씨는 추운데 내 몸이 춥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서 열이 나니까, 제가 뜨거우니까. 제가 귀마개도 벗고 가다가 땀이 나니까요. 제가 장갑도 벗고요. 여러분, 영하 굉장히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이 뜨거우니까요, 제가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매서운 바람으로, 폭풍으로, 비바람으로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으면은 환경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뜨거움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마지막 부분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역전의 드라마를 보이셨다는 거죠. 참으셨더니 그런데 3절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우리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늘 우리의 말버릇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피곤하여 낙심하는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용서함을 얻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되셨어요? 대속죄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2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거기서 참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참는 인생, 인내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나는 끝이라고 여기까지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야 하고서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은 이유, 참은 이유,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세요. 내 절망이 뭔지, 내 한숨이 뭔지, 나의 가슴 시린 사연이 뭔지,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세요. 우리가 이 다양한 시대 사회상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쩔 줄 모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피곤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들이 이같이 본인에게 한 것 손가락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못을 받고 배반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저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내 안에 담기면은 그 십자가의 뜨거움이 그 열정이 내 안에 담기면은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파비우스 전략을 얘기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리는 자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이를 악물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